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에 도착하기도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중대 도발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대응 미사일도 발사했는데요.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박재련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지난 25일 아침 ICBM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포함해 모두 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아침 6시에 발사한 첫 번째 미사일은 평양 순안에서 동쪽으로 360km를 날아갔고 고도는 540km로 탐지됐습니다. 이어 6시 37분과 42분에도 쐈는데요. 두 번째 미사일은 고도 20km에서 소실돼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고 세 번째 쏜 미사일은 정점 고도 60km, 비행거리는 760km였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첫 번째 미사일은 신형 ICBM 화성 17형,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대 도발이며 북한의 고립을 자초할 거라고 강력 경고했는데요. 우리 군은 곧바로 현무2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맞대응에 나섰고 미군도 전술미사일 에이테큼스를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3자 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죠? 네. 북한 영변 핵시설 일대를 촬영한 최근 위성사진에는 건물 주변에 대형 차량이 몰려있는 게 보이는데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5메가와트급 원자로가 계속 가동되고 있고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등의 핵물질 생산도 계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이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는 게 포착됐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머지않아 7차 핵실험을 할 거란 관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도발 양상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가 확산돼서 철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데도 북한의 움직임 심상치 않군요. 네. 북한은 얼마 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었잖아요. 이 코로나 확산 상황은 어떤가요? 네. 북한이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전환한 지 보름이 넘어가는데요. 북한 매체 발표만 보면 확산세가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지난주까지 매일 20만 명 넘게 나오던 신규 발열 환자 수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요. 사망자도 폭증하지 않아 치명률이 0.002%라고 전했습니다. 유혈자 수가 계속 감소하여 비상방역 사업에서 긍정적인 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른 오미크론의 속성상 북한 발표가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각에선 실제 확진자 수가 발표보다 훨씬 많을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한 강력한 방역 정책이 확산세가 주춤하게 된 비법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특별 명령으로 투입한 인민군 의무부대 역할도 치켜 세웠는데요.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의약품 공급에 전격 진입해 성과를 거뒀고 방역 전쟁에서도 반드시 이긴다는 신심이 높아졌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 2주 만에 벌써 승리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네요. 지난 22일엔 군부월로 현철에 장례식이 열렸는데요. 4.25 문화회관 앞에 수많은 인원이 거리 두기 없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화성지구 만세대 산림지 공사장에서도 선전선동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작업을 독려하고요. 화성지구 1만세대 산림지 건설에 참가한 군민 건설자들이 현재 방역위기를 극복하면서 질과 속도를 동시에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역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자주 보도됩니다. 원실농장 건설에서 우리 더가 맡은 공사과제를 제기일에 무조건 끝내기 위해서 전략 전투를 힘차게 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예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생산을 적극 독려하고 민심 위반을 막으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하지만 방역당국은 여전히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염병의 전파와 그 근원을 완전히 차단 소멸할 때까지 비상방역의 고삐를 바싹 조여야 합니다. 코로나 의심 군인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집단 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군부대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광범위하게 확산됐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또 최근엔 세계 각국으로 번지고 있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원숭이 초년도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도 알아볼까요?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 북한 식량난이 더 심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심각한 가뭄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농업용수 확보도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인데요. 북한 매체는 적기에 모내기를 서두르라고 독려합니다. 가뭄에 의한 현실적 조건은 농사의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봉쇄로 농촌 인력 부족 현상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기계화 비중을 늘리라는 주문도 이어집니다. 지원 노력이 없이 우리 농장 자체 힘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기본 방도를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데 찾았습니다. 모내기가 늦어지면 벼의 생육기간이 짧아지고 수확량도 크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북한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사가 농업이라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북한은 군 원로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 교육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현철의 국방성 총고문의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거행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직접 시신을 운구했잖아요. 네. 또 묘지에 안장할 때도 손으로 흙을 뿌렸고요. 극진하게 예를 갖춘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 중에도 대대적인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을 동원한 데는 여러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데요. 김세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평양 4.25 문화회관 앞에 수많은 군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원수 현철의 동지의 영구 발인식이 5월 22일 오전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19일 사망한 북한군 원수 현철의 장례식. 김정은 위원장이 맨 앞에 서서 북한 권력의 핵심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과 함께 관을 메고 나옵니다. 인민군 명예위병대의 호위를 받으며 떠나는 영구차 앞에서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북한이 군 원로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른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례적입니다. 과거 김정일 체제 1등 공신이었던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 조명록 총정치국장, 김일성 시대부터 80년 가까이 3대에 걸쳐 군 생활을 한 인민군 원수 리을설의 국장보다 각별했습니다. 김정은이 다른 간부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적이 있었죠. 이번엔 직접 이제 운구를 메고 이동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현철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애정을. 김정은 위원장은 심지어 현철이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비통한 그날에도 동지의 침상 곁에서 잡으신 손을 놓지 못하시고 운명의 마지막 시각을 지켜주시었습니다. 현철의 국방성 총고문. 북한이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특별하게 예우한 이유는 뭘까? 현철에는 6.25 당시 김일성의 호위병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때 북한군 상장, 김정일 집권기에 대장으로 진급하며 군부의 2인자 지휘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996년 현철의 친조카 부부가 남측에 귀순하면서 실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김정일은 변함없이 그를 신뢰했고 자신이 가는 곳마다 빠짐없이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에 대한 북한 수뇌부의 신뢰는 김정은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원수 칭호를 달았고 군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국방성 총고문이라는 직함으로 군의 원로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그가 북한이 가장 위기에 처했던 고난의 행군 시절 체제를 옹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처럼 어목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혁명 영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던 현철의 동지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각별한 예우의 배경으로 현철의가 김정은 후계 체제와 권력 승계 과정에서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북한군과 간부들에게만 공개된 이 기록 영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 고용희의 생전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희가 김정일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에 늘 동행하면서 선군 정치를 도왔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일, 고용희 부부 바로 곁 현철의 모습이 보입니다. 병사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겹사인 피로가 다 풀리시는 듯.
현철에는 고용희가 2004년 암으로 사망하기 전후 그를 선군조선의 어머니로 우상화하면서 군부에서 김정은 후계 체제의 기반을 닦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부에서 이제 고용희를 북한의 국모로 내세우는 그런 이제 우상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결국 고용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김정은의 후계자가 되는 걸 그 당시 정당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철애가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 교육도 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군 박정천 원수는 추도사에서 현철애가 김정은 권력 승계에 큰 공헌을 했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혁명의 생명선이며 핏줄기인 당의 영도 계승 체계를 확립하는 데서 혁명의 원로로서 성스러운 책임과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또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군부의 숙청도 주도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인민군대 안에서 감히 수령의 영도에 도전하고 혁명 무력의 순결성과 전통을 거세 말살하려는 반당 반혁명 분자들의 책동을 낱낱이 밝혀내고 제압 분쇄하는 데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렇게 노동당과 수령에 충성한 군 원로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표시함으로써 군부와 권력 집단 내부에 충성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 내부의 결속 그리고 군들이 충성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행위로서의 추모 의식. 특히 코로나 사태, 그것도 전국적인 봉쇄와 격리가 진행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군대와 주민들을 대거 동원한 것은 의리와 충성, 일심 단결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지금같이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외부적인 위협에도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뭉치자라는 것을 재생산해내는 그런 기억의 소화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철에 대해서 극진한 대우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스스로 건국일의 대동란이라고 하는 코로나 복원 위기에 식량난, 물자난, 그리고 한미양국과 국제사회의 압박까지 거세지는 중첩된 위기 상황. 김정은이 직접 이끈 현철의 성대한 장례식은 군대와 권력 내부, 그리고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는 거대한 정치 이벤트인 셈입니다. 통일 전망대 김세로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확산 상황을 처음 밝힌 지 이제 보름이 좀 지났는데요. 북한에선 말 그대로 방역 전투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감염병 대책은 과연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충희 선생님은 북한에 계실 때 공무원이셨잖아요. 북한에 계실 때 이런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을 겪은 적 있으셨나요? 그 사스라든지 그다음에 홍역 저리독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긴급합에 이제 뭐 저희는 밤에 있고 불려가야 되거든요. 불려가서 회의실에 앉아서 이렇게 졸면서 있으면 지침이 내려와서 전달받고 주로 공무원으로 하는 일은 이제 통제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뭐 어느 부서는 초소에 나가서 초소 관리해라. 뭐 너네는 뭐 약품이 들어오면 그거 검수하고 뭐 수량 확인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위생 선전이라고 이제 마을마다 이제 그 모아놓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것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이 가족과 함께 국경을 건넜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국경을 봉쇄하고 열차 운행을 중단하자 직접 1km 넘게 철길 수레를 밀면서 귀국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귀국한 리준진 전 북한 주재 중국 대사입니다. 임기가 끝났는데도 국경 봉쇄로 후임이 부임하지 못해서 한동안 북한에 더 머물러야 했었죠. 네, 우방국인 중국 대사의 입국조차 뭐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통제를 취했던 북한. 이달 초엔 외출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통제를 하나요? 네, 저 정도 되면 일단은 도로가 다 막힙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그 보안소에서 무장하고 나와서 서 있기도 하거든요. 봉쇄는 이제 북한이 엄청나게 잘해요. 아마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3교대, 4교대로 딱딱 이제 자기 시간 지켜야 되고 꼭 그 국가 공무나 어떤 일이 있어서 다녀야 된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들은 각 지역의 위생방역소에서 위생 통과증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도장도 그 위생방역소 공인과 그 담당한 이제 보안원 또 도장이 같이 두 개가 이제 있어야 움직일 수 있거든요. 북한의 어쨌든 방역 방식은 통제 일변도의 통제 중심의 방역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민반입니다. 네. 조선중앙TV에서 이제 어떤 걸 보도했냐면은 북한이 이제 수도 평양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고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인민반에서 이 코로나에 대한 뭐 의료 지식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파하고 있는지를 보도한 적이 있어요. 이곳 일꾼들은 부유관의 모든 수민들이 마스크 착용과 선서도, 체온 재기를 의무화, 숙권화하도록 조직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인민반은 군대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번에는 군대까지 동원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당국에서 이제 예비 물품을 풀어가지고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 많이 보급되도록 했는데 윗선에서 이제 중간에 가로채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재기를 한다거나 해서 제대로 약품이 공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엄중하게 질책을 하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약품들이 제대로 민생에게 전달되게끔 하라라는 지시까지 내렸죠. 사람들이 들리는 법에서 울고 떠오르습니다. 이제는 병이 다 났구나. 우리는 이제 이거. 이 병에서 우리는 이기겠구나. 사실 한국에서는 이거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북한에서는 이제 이거 통제를 위해서 노동당의 지시가 내려가고 어느 단위에 누가 어느 부대가 어떻게 동원된다는 이런 이제 매뉴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단위도 이제 봉쇄하면서 아마 요즘에 또 농촌 동원 기간이거든요. 아마 이제 그 농촌 동원 나가거나 건설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이번에 또 전국적으로 이제 검병한다고 해서 100% 다 이거를 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참가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왜 안 참가했나 말하고 그 이 검진에 안 참가했다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 부족하다고 뭐라고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통제 중심의 방역은 북한이 과거 다른 감염병에 대처했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스 당시에 이슈가 됐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금강산 관광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중단했어요. 사실 금강산 관광은 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외화벌이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한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만큼 사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그때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사스 검역 때문에 뭐 혈액 채취까지 해야 됐을 정도로 아주 방역을 검역을 아주 강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전염병 앞에서 뭐 고위직이나 외국인까지 뭐 다 예외가 없네요. 뭐 정권의 실세고 뭐 내놔라 하는 사람도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빨치산의 아들이든 뭐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든 절대로 이제 격리 조치에서는 예외가 될 수가 없죠. 네. 사실 그 바이러스는 아시아에서는 발병 사례가 없었거든요. 북한에 워낙에 이런 감염병 대응 능력이 일천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걸리기 시작하면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 결국은 정권에까지 위험을 주기 때문에 아예 발생하지 못하게끔 차단했고 그건 결국 북한의 의료 현실이 매우 열악한다는 것을 이제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2년 반 동안 세계 각국의 코로나 대응을 돌이켜보면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이 통제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시 사스가 유행할 때도 국제사회 협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품이라든가 시설 들어왔고 평양시 사동구역에 그 사스 치료를 위한 그런 이제 국제기구에서 나와서 병동도 건설하고 특별병원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의료진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쉽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이 있어야지 통제 일방적인 통제만 가지고는 이제 절대로 안 되죠. 네. 그런데 올 초 상황을 되돌아보면 북한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다시 중단하긴 했지만 1년 반 가까이 멈췄던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올 초 재개했었고요. 러시아와도 교류 재개를 위한 협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공개 활동도 보면 경제 민생 현장 방문 사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봉쇄라는 게 아주 오랫동안 유지할 수는 없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거의 한계점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불만이 누적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인민들의 불편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을 조금 풀면서 어떻게든 이걸 극복해 나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체 방역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좀 도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 표현으로 이른바 선진 방역으로 뭐 전환하려는 뭐 그런 시도를 보이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할 것 같은데요. 이후 상황 어떻게 전개될 거로 보십니까? 시노백이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러한 백신을 주겠다고 국제사회가 이제 타진을 한 적이 있는데 계속 북한에서 거부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그럼 mRNA 백신 같은 것들을 만약에 원한다면 그거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콜드체인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력도 필요하고요. 특히나 백신은 맞은 다음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백신 지원이 과연 현실적인지 차라리 이 대증요법으로 좀 증상들을 완화할 수 있고 사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있긴 하지만 실제 뭐 백신이 공급만 된다면 전 국민한테 뭐 하는 건 일사불란하게 아마 하루 이틀이면 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딱 가둬놓고 밖에 절대 못 나가게 해요. 이제 학교에 이제 의사들이 나가고 마을에는 이제 허담당 의사가 있거든요. 앞뒤로 다 그 문을 다 막습니다. 그래서 주사 맞아야만 통과가 되는. 그래서 아마 북한은 일단 백신이 들어가면 안 맞고는 아마 못 베길 겁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 불주사라고 하죠. 네. 그 맞을 때 기억이 나는데 전 교생이 하루에 다 맞잖아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네, 그러게 북한에서 만약에 지금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면 그 불주사 맞는 모습이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까를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제서야 코로나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거기 때문에 북한도 좀 적극적으로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나눠줄 것을 요청하고 같이 극복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뭐 빈종이도 둘이서 맞들면 가볍다고 하잖아요.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뭐 탈북자들도 그렇고 북한에 뭐 지인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이제 마음 저이고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이제 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래도 이제 부드럽게 대처를 해서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코로나는 인류 모두의 문제잖아요. 국제사회가 북한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과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이 과거 경험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면서 주민들 피해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넷째 주인 이번 주는 정부가 국민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에 지정한 통일교육 주간이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10년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이 통일교육 주간에 치러진 뜻깊은 프로그램이 많았다는데요. 올해도 다양한 통일교육과 문화 행사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 현장 이상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통일교육 주간의 시작을 알렸던 5월 넷째 주 월요일에 찾아가 본 국립통일교육원. 이번 주 그러니까 5월 넷째 주가 통일교육 주간으로 지정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10주년, 열도를 맞은 통일교육 주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0회째를 맞은 통일교육 주간은 낯익은 뮤지컬 배우와 파페라 가수의 축하 공연으로 그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50%를 간신히 넘긴 수준. 40%는 남북분단 상황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족 정체성이 회복과 같은 거대 담론만으로는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의 마음에 크게 와 닿지 못할 것입니다. 보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세대들의 의문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통일 교육 주간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 교육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우선 평화 통일을 주제로 한 청소년 단편 영화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젠가라는 이름의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들. 나무 막대에 평화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적혀 있는데, 무너지기 직전 그 나무 막대들을 다시 집어넣으며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저희 놀이 시간에 학생들이 주로 즐겨하던 그런 젠가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작품인데요. 이 둘이서 하는 이 젠가 게임에서 남북관계를 빗대어서 작품의 메시지를 담아봤습니다. 한 중학생은 탈북 청소년이 날린 연이 자유롭게 판문점 위를 날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소년에게까지 가 닿는 애니메이션으로 평화와 희망을 얘기해봤고요. 우주의 태극무늬 혜성이 레이저포에 두동강 났지만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융합해 하나의 행성을 이루게 된다는 내용의 고등학생 작품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공감을 해야 하고, 그리고 보는 사람이 깊이 뇌리에 그 인식이 박히게 하려면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총 33개 대학에서 200명 가까이 참여한 통일 모의 국무회의 경연대회가 펼쳐졌습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대학생들이 통일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각 부처의 장관들을 맡아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국무회의를 해보는 건데요. 통일한국 새로운 우리의 수도 안건에 대한 제125차 임시 국무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참신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통일 이후 벌어질 여러 문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벌이며 나름대로 통일 한국을 디자인해봤습니다. 우리의 통일 한국을 위하여 지속 가능성을 쟁취하라. We want Korea with sustainability. Wow. 우리 모두 그냥 통일해야 돼, 막연히 그냥 통일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만 하고, 왜 통일을 해야 되지? 진짜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조금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하기 힘든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뜻이 맞는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시나리오도 짜보고. 세대 간 갈등을 넘어서기 위한 국제학술회의. 36개국에서 64명의 젊은 학자들이 참여했다는 통일 아카데미도 이번 통일 교육 주간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처음 선보였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두 명이 앉아서 같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안 들리는 상황 속에서 실제처럼 귓속말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공원같이 해놓은 그 데서 이제 가상의 티타임 같은 거를 하면서 네트워킹을 할 수도 있고. 널찍한 야외 공간에서의 2030 토크 콘서트. 탈북민을 초청한 학교 강의. 평화통일 메시지를 담은 나무나 파우치도 만들어보고. 게임이나 노래를 통해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제 안보나 정치 영역에서 통일 교육을 실시했다면, 지금은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전 분야에 걸쳐서 남과 북이 공존을 하고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10번째 통일 교육 주간.
각각의 통일을 향한 열망과 평화에 대한 의지는 이런 조그마한 노력들로 조금씩 그 무게감을 더해갈 것입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춤처럼 그냥 그 나라의 그런 전통적인 춤일 것 같아요. 탈춤 약간 비슷한, 약간 타프라는 게 약간 탈춤이랑 옥양이 비슷해서 춤 같은 거 신나게 추는 느낌이 들어요. 북한말 타프춤은 밑바닥에 쇠붙이를 댄 구두를 신고 율동적으로 마룻바닥을 치며 추는 춤으로 남한에서는 탭댄스라고 합니다. 평소에 쓰지 않던 단어들을 북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알아듣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말하는 단어가 많이 달라서 생각보다 놀랐어요. 둘 다 비슷한 느낌? 살짝 신기한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은 지방선거일이죠. 오늘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도 진행되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도 저녁 6시 반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주말 아침 의미 있는 한 표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